야 정말 제 옆에는 세계 최고의 네노란 선수들 세 명이 앉아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씨, 그리고 삐삐두 씨, 그리고 예 반다이크 씨 반갑습니다. 예. 반다이크 씨 맞나요? 아킨 팬 아닌가요? 아닙니다. 반다이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 씨는 이제 벌써 네. 뭐 이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후보에 오른 거에 대해서 뭐 뭐 기분 좋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야 뭐 매번 오르지만 계속 긴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이번에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13골 아. 어떻게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든지. 아 왼발로 넣었습니다. 다 왼발로요? 네. 헤딩도 있었는데. 헤딩이요? 네. 네 그건 뭐 제 실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삐삐두 씨인데 지금 인터뷰 시작이네요. 잠시만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저 제가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고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하지 않고 이번에 사실 뭐 그 당연히 후배 올 줄 알았어요. 잘하니까. 근데 제가 뭐 이번에 들어보니까 저 받을 것 같다라고 많이 좀 생각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요? 저요? 아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집중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 씨랑 뭐 친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 메시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또 15년 동안도 같이 여기 앉아있었고 메시는 철수사는 데 밥을 지금 같이 안 먹긴 했는데 메시야 좀 연락 좀 해라. 내가 카톡 하면 좀 받고 말이야. 축구 실력 비슷하잖아. 네? 그래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저희 축구 실력 같이 비슷해요. 같은 이제 축구도 같이 하고 메시가 좀 저한테 좀 많이 지긴 했는데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그 축구 레전드들이 축구 잘하는 사람 뽑으면 항상 메시 씨가 나오던데. 아니 뭐 메시를 좀 더 메시를 좀 좋아할 수 있죠. 키가 좀 작으니까 좀 인간 성능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완벽한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 닥치시고 그 예 반다이크 씨는 저 뭐 어떻게 이번에 저 받으면 또 수비수가 받는데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뭐 발롱도르 칸나바로도 있고 했지만 위에 버우레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네. 받고 싶고요. 네. 또 경쟁자가 한 분이 또 되게 치열한 분이기 때문에 네. 아 죄송한데 경쟁자가 두 명입니다. 아, 저요? 네? 저 메시는 좀... 경쟁자 두 명이에요. 아니요 한 명이세요. 누구요? 메시요. 아 그럼 옆에 삐삐두는요? 뭐 받으셨어요 오늘? 아 그러니까 올해 공격수상 올해 수비수상 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거 씨만 못한 거 다음 시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즌 뭐 챔스에서 뭐 우승할 수 있습니까? 저희 챔스 당연히 우승이에요. 저희 이제 또 왔기 때문에 뭐든지.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번에 날강 투수 자체가 더리우트도 영입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뭐 챔스 우승하겠다 이런 말인가요? 우승이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인터뷰 이제 곧 끝내고 곧 있으면 올해 선수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신 말씀 해주시고 있으신가요? 저야 뭐 나갈 준비 하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019 UEFA 올해의 선수상 3초 뒤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 최고의 선수라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머리가 탈부착이네. 자! 머리 뜯기신 버질 반다이크!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UEFA 올해의 선수상을 잠시만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삐삐두 씨 떨어지고 꺼지시고요. 메시 씨는 뭐 어떻게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죠? 아유 저야 뭐 이걸 받았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네,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잠시 좀 나와주신대.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빠진 판다시 앉으시고. 네. 네, 앉으세요.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이동 좀 여기로 해주세요. 아, 부서질 거 말이죠.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받으셨는데, 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고요. 네. 상이 좀 근데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게 올해 선수. 이거 어떻게 세우죠? 예? 아래 꼬챙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 꼬챙이 뭐 고기라도 끼워서 좀 구워 먹어라 이런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일까요? 챔피언스 리그나 뭐 리그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연기잖아, 챔스가 진짜. 그 경기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네. 경기가 기억이 남으시는지. 일단은 그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네. 또 토트넘을 만났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 아주 힘든 경기였지만 네, 초반에 유격의 네. 골을 넣으면서 네. 경기가 시원하게 잘 풀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이제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은데 리버풀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면서 이번 UEFA 올해 선수상 정말 축하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화이팅! 팬들한테 끝이에요, 그게? 더 해야 되나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칼스버그 안 보여요, 제발. 예. 일단은 네! 지금까지 UEFA 올해의 선수상 인터뷰 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스트입니다. 네. 자, 모나코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얼마 언제 안 돼가지고 지금 2차 적응이 안 되는데 이번에 32강 조 추첨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감스트가 보는 16강 누가 갈 것이냐, A조부터 H조까지 두 팀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비리에 갈라타사라이. 뭐 볼 것도 없죠. 네, PSG, 레알 마드리드 같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 선수가 얼마나 챔스에서 날아다닐 것이냐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첼시 시절에는 챔스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B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올림피아코스, 즈베스다. 뭐 볼 필요 없죠. 미넨이 사실은 뭐 리그에서 아쉽다고 해도 어쨌든 쿠티뉴를 또 임대 영입했고 그 다음에 토트넘에는 또 예, 아시잖아요. 전 시즌 준우승 뭐 누가 있다고 말할 필요 없죠. 운돈벨레나 그 다음에 저 에릭센을 사실은 뭐 리그에서 선발 기용하지 않고 있어도 에릭센의 패스와 그 다음에 은근히 또 모우라 라멜라가 챔스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좀 전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샤우타르 도네츠크, 디나모 자그레브, 아틀란타.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제가 이번에 조추첨 중계를 하면서도 말을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아요. 32강 조추첨 할 때마다 뭔가 야 이거 정말 운이 좋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맨체스터 시티는 무조건 진출이고 이제 아틀란타냐 샤우타르 도네츠크냐인데 저는 오히려 아틀란타보다 샤우타르 도네츠크가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팀인데 은근히 잘하거든요. 복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챔스에 꾸준히 항상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시티 샤우타르 도네츠크를 봅니다. 네. D조 날강투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당연히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왜냐면 모스크바 자체가 원정이 빡세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제 얘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네. 2조 리버풀 나폴리 잘츠부르크 그리고 케이아스 겐크. 겐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파에서도 많이 보시면 인디언 마크 아시죠? 네, 인디언 마크 축구팀이고 글쎄요 여기는 뭐 리버풀 나폴리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 잘츠부르크에서 뛰는데 황희찬이 정말 챔스에서 먹힐 것이냐. 왜냐면 오스트리아 리그가 유럽 전체로 보면 그렇게 높은 리그는 아닙니다. 거기다 황희찬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이런 챔스에서 강팀을 상대로 잘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고 리버풀은 전 시즌 챔피언인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리버풀 나폴리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F조는 죽음의 조죠. FC 바르셀로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슬라비아 프라. 프라는 체코 팀이라 일단 좀 제외를 하고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도르트문트가 여기서 또 잘하거든요. 도르트문트가 네, 산초. 하지만 FC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봅니다.
그리고 지조, 제니트, 벤피카, 올림픽, 리옹, 라이프치. 안 진다는 마인드예요, 내 팀 다. 내 팀 다 이럴 거예요. 오, 짜스! 우리가 올라가겠다.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리옹, 라이프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H조, 첼시, 아약스, 발렌시아, 릴.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네, 그 발렌시아 팀인데, 정말 뭐 선발은 쉽지 않겠지만, 노력이, 선발 됐으면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챔스에 출전해서 도움 받기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릴이 요새 잘해요. 릴이 프랑스에서 잘하고 아약스는 이제 프랭키 대용, 뭐 더리에트 선수 이런 주축들이 좀 빠졌는데 거기서 저번 시즌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 시즌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릴은 무조건 올라가고 첼시 아니면 발렌시아인데 네 발렌시아 릴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첼시는 지금 1년 동안 영입 금지에 첼시라는 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첼시라는 팀이 좋은데 리그에서 지금 힘겹게 뛰고 있어. 램파드가 구상하는 축구가 정말 오랜 시간 좀 이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슛도 좀 많이 때리고 사실은 지금 스쿼드로는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면서 16강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A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PSG 레알 마드리드, B조 미넨 토트넘, C조 맨체스터 시티, 샤흐타 도네츠크, D조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둘 중 한 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E조 리버풀 나폴리, F조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G조 리옹 라이프치, H조 릴 발렌시아.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정말 첫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감스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